네, 집에서 약 5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동물병원입니다. 네, 도착했습니다. 예, 오늘 안 열을 것 같아요. 아무도 없어.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쉬는 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네, 하지마. 괜찮아. 자. 지금 환경이 갑자기 좀 바뀌는 거 보니까 좀 되게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. 안에서 뭔가 이제 치료를 좀 할 건가 봐요. 그 촬영을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잠깐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지 마라 이제. 네, 다행히 지금 치료는 잘 끝난 것 같고요.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지금 그 아까 그 상처난 그 부위를 오늘 꿰맸어요. 거기 이제 실밥을 일주일 후에 풀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도 크게 큰 병원을 가지 않고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집 쪽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옥입니다. 오늘은 고양이 엄마 에스프레소가 실은 여기 발에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오픈 지가 며칠 지났는데 그 엄마를 에스프레소를 위해서 저희가 애들을 좀 데리고 병원에 좀 가서 좀 이렇게 얼굴을 보여줄까 해요. 근데 지금 이 녀석들이 아까 비가 와가지고 다 지금 숨은 것 같은데 어디에 숨었는지 좀 찾아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? 병원에다가 가방을 놓고 왔어요. 근데 지금 여기다가 애들을 넣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이게 물이 좀 묻어서 좀 닦은 다음에 좀 청소를 한 다음에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니야. 내가 가리. 아까 비가 많이 내렸는데
그때 유석이 좀 놀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day to leave behind your troubles.
is waiting for us. There's a new day waiting round the bend. There's a new day and it will restore us. There'll be new ways. This is not the end.